이미란 씨가 살던 한남동. 저 넓고 아름다운 집에서 그녀는 호텔 사모님이자 조선일보 일가의 며느리로 누구보다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33년의 결혼 생활 동안 이남 이녀를 낳아 길렀습니다. 겉보기엔 여유롭고 행복한 가족. 하지만 속사정은 달랐습니다. 딸이 엄마한테 행패를 부리는 상상을 초월하고, 그렇지, 동생이 굉장히 그 딸아이를 무서워했어요. 어떤 때는 여기가 시퍼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사는 행인가가 어디 갇혔어 이러더라고요. 근데 거래에서 내려오면 그건 맞지 않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은 내가 우기더라고. 아줌마, 나는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너무 속상하다고 내가 우기. 돈을 둘러싼 갈등이 가정불화의 불씨였습니다. 그건 돈 문제겠지. 자기 문제겠지. 자기가 괴로워하고. 우리 마누라 착한 여자였어. 예. 근데 누가 이용을 했겠지. 누군가가. 그건 뭐 이제 드러나겠지. 앞으로 조사를 통해서 다 드러나겠지. 큰아들 박모 씨의 검찰 진술에 단서가 나옵니다. 20여 년 전에 방용훈 사장이 이미란 씨에게 50억 원을 주었는데 그 돈이 사라졌다는 게 아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다 보면은 이런 거지 잊어버리고 있다시피 할 돈인데 갑자기 죽기 한 석 달 전인가 넉 달 전에 동생이 너무 놀랬다리면서 미국이 남편이 자기한테 준 돈이 자기는 자기 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들한테 아들 돈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알아서 찾아서 가져가라. 유산이 이제 한 푼도 없다. 엄마가 다 썼기 때문에. 뭐 처음에는 뭐 50억을 먹었다. 150억을 먹었다. 나중에는 몇십 년 전에 그거가 뭐 3천억이다 이렇게 되면 죄를 고소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민을 죽였냐? 왜 자살했냐? 할 얘기가 없으니까 친정에서 돈 빼돌렸다는 것밖에는 그래서 우울증으로 죽었다는 밖에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돈을 둘러싼 갈등은 심각해졌고 미란 씨는 4개월간 지하실에서 투명인간처럼 지내야 했습니다. 애들이 저희 엄마. 네, 선생님, 사람이 할 짓은 아니에요. 자기는 일찍에서 친구들하고 파티처럼 밥을 먹고 음식을 먹어서 가야 되고 부모님은 지하실에서 아침에 고구마 집에 결혼하고 나중에는 이제 떡국에서 올라올 정도로 속이 비어있었어요.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든 끔찍한 비밀. 그녀는 결국 비밀을 품은 채 삶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유서를 없애버릴까 두려워 사진을 찍어 친정에 보냈습니다. 그녀가 죽음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유서에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4개월간의 지하실 생활 끝에 강제로 끌려서 내쫓겼다는 겁니다. 미란 씨가 자살하기 열흘 전 집 앞으로 사설 구급차가 왔습니다. 이날 오전부터 모인 아이들은 집을 떠나지 않겠다는 어머니를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태워 보내려 했습니다. 언니 큰일 났다 이러면서 애들이 앰뷸런스를 불렀다는 거예요. 날더러 나가라고.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경찰을 불러라. 오후 2시경
미란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는 신고받고 갔을 때는 이제 자녀분들이랑 별 사이를 안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자녀분들 타일러서 사설 구급차까지 이용해서 어디 병원 보내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해서 그걸 취소를 시켰어요. 경찰이 돌아가자 아이들은 더 격해졌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욕설을 녹음하고 있던 엄마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변기에 버렸습니다. 동생도 연락이 안 되고 온 식구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아, 얘를 어떻게 갖다 버렸나 보다.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 미란 씨는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당신네들 이렇게 하면은 당신의 직장을 잃을 뿐 아니라 당신 소속해 있는 병원도 문 닫는다. 이거는 절대로 불법이니까 나를 친정에다 데려다 다오. 그날 오후 3시 42분 미란 씨 친정집 앞에 구급차가 멈춰섭니다. 발에 맞지도 않는 커다란 슬리퍼를 신은 채 맨몸으로 그녀가 내립니다. 옷은 찢기고 신발은 그 맨발로 쫓겨났으니까는 그 앰뷸런스 속에서 그분이 쓰레빨 하나 환자용으로 있는 건지 하나 신겨가지고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뭐 이걸로 애가 친정에 들어온 거죠. 엄마 나왔어. 딸이 들어오는 거예요. 유령같이. 야, 여기 이 집으로요? 네. 여기 앉아있는데 우리 딸이 일렬로 들어오면서 엄마 나왔어 이러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냥 어머 내 딸이 외딴 섬에 버려지지 않고 살아 있었구나. 딸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팔뚝과 겨드랑이, 허벅지까지 온몸에 상처가 가득했고 옷은 거칠게 찢어져 있었습니다. 자녀분들께서 이제 어머님 되시는 이미란 선생님을 이제 사설구급차에 그 강제로 이제 보내셨잖아요. 그것에 강제로 보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혹시 그 이미란 선생님이 동의하고선 타신 겁니까? 아니, 선생님. 예. 선생님. 예. 자살 기도를 두 번씩이나 했어. 네. 애들이 무섭죠? 예. 그래서 친정에 갔다가 가서 쉬다 오시라고 어머님. 친정 가면 되게 이제 자기 보금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친정에 보내려고 했으면요. 그 집에 차가 다섯 대입니다. 차를 태워서 친정에 보내고 어머니가 지금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할 것 같으니까 할머니 당분간 어머니를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보내는 게 무식한 사람도 상식 아닙니까? 정말 친정에 보내려고 굳이 사설 구급차를 불렀던 것일까요? 아니 우리 병원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를. 출동해달라고 전화 받으셨을 때는 병원으로 가달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는 당연히 진짜 갔다 병원으로 가는 걸로 알고 가세요, 갔다가. 박영훈 사장과 자녀들은 엄마가 심한 우울증을 앓았다고 여러 차례 증언했습니다. 경찰 또한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결론냈습니다. 하지만 미란 씨의 진료 기록 어디에도 우울증 진단을 받은 자료는 없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억지로 그 차량에 태우고 내리고 싶은데 내리지 못하도록 그 일정 시간 두었던 그 행위 자체를 법적으로는 이제 감금죄로 봐서 보호자, 그러니까 자녀분들을 처벌하는 경우에 관한 판례들이 있거든요.
그날 자녀들은 어머니에게 왜 그랬을까요? 현장에 있던 큰아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찾아뵐게요. 네. 그때 이제 사설 구급차를 부르시게 된 건데. 네. 다 보면 나와요. 제가 아는 거 보니까 별로 말씀드릴 것도 없고 변명하고 싶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알아서 그냥 해석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중요한 거 아니라 오늘 지금 분명히 회담을 할 때거든요. 그런 사람에 그래서 엄마 사설 구급차 뭐 말도 안 되잖아요. 경찰, 검찰 출신 법조인들에게 의견을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희망인데요? 이건 상했지. 이렇게 잡으려면 진짜 엄청난 완력으로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딱 손모양이 나오잖아. 이렇게 딱 잡았잖아. 손바닥까지 갖고 엄청 세게 잡았는데? 상해를 해. 저 정도 먹이면 상해예요. 저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사진을 검토한 표창원 의원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어깨, 겨드랑이 이런 부분들에 이건 명확하죠. 손가락 자국이에요. 손가락 이렇게 탁 잡혀서 강하게 최대한 힘을 주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그런 압박흔인 거죠. 아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여기에도 뭐 다발의 그런 표피 찰과 피하 출혈이 보이죠. 이런 형태는 당연히 폭행의 흔적이고 그리고 이 정도가 상해에 이른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했느냐? 그렇게 보기엔 너무나 상처가 많아요. 여러 군데요. 경찰은 이미란 씨의 큰딸과 큰아들을 공동 존속 상해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습니다. 이미란 씨 몸에 뭐 동상처가 있던 것 같고 지금 자녀분들도 어머니 이러지 말고 가시자고 얘기하면서 그런 뭐 잡고 하는 그런 과정은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조사받을 때. 네. 네, 그래서 일단 저희는 그 부분은 기소로 갔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검찰은 공동존속 상해가 아닌 강요죄로 죄명을 변경합니다. 미란 씨 가족이 고소한 내용 중 경찰은 공동존속 상해 혐의가 있다고 봤지만 검찰이 뒤집습니다. 강요죄는 보다 약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강요라는 부분은 얼마든지 기소 재량의 여지가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쉽게 말하면 봐줄 수 있는 죄목인 거죠. 그런데 존속 공동 상해는 봐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무리하게 분명히 상해의 흔적이 존재하고 증거가 있고 의사 진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이것을 무시하는 거죠. 없는 것처럼. 공동 존속 상해죄의 경우 최고 15년 이하의 형이 처해지고 강요죄의 경우 최고 형량은 5년으로 큰 차이가 납니다. 올 1월 1심 재판부는 두 자녀에게 강요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쨌든 1심에서는 그 유죄가 났잖아요. 글쎄 웃기더라고.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거 좀 이상하게 생각 안 되세요? 그러니까 어떤 게 말입니까? 아니 그 힘을 받은 게 애들이 힘을 받은 게 난 너무 억울해서 하는 얘기야. 애들이 우리 애들이 너무 불쌍하고 억울해서 하는 얘기예요. 네, 법원에서도 네. 이게 뭐 사회상규에 좀 어긋나는 행동이다. 그래서 이제 자녀분들한테 유죄가 이제 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당연하죠. 나쁜 애들 만든 거지. 그 나쁜 사람 만드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다 지금 녹음되는 거 알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거 편집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하시라고. 아니, 예, 그럼 사장님. 내가 당신을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르니까 평생 살아가면서. 예. 이건 겁주는 것도 아니고 협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